네, ETF 시장의 트렌드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어떤 ETF들이 있는지 소개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윤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소개드리는 것, 또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로 좀 볼지 주간 이슈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자,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간 이슈는 월배당 ETF 사용 설명서라는 굉장히 심플한 제목을 주셨어요. 월배당 ETF 오늘 볼 건가 봐요. 네, 일단 뭐 국내에서도 이제 월배당 ETF가 좀 상장을 얼마 전에 했고요. 네. 이후에 또 다양한 ETF들이 좀 월배당으로 또 전환을 또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련 내용도 좀 정리해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ETF를 활용해서 배당 투자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굉장히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배당받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 좀 화면 보면서 이제 월배당 ETF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ETF들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다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주식이 그렇죠. 됐든 채권이 됐든.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배당이 나올 거고요. A, B, C, D 종목에서. 그다음에 채권에서는 또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커버드 콜처럼 네. 이제 옵션을 매도를 해서 여기서 프리미엄을 얻어서 여기서 이제 ETF가 편입하고 있는 자산들에서 이런 배당들을 모아다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배당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월배당 ETF는 이 배당 지급드리는 주기가 이제 월간 단위인 네. 거고요. 글로벌 상장되어 있는 블룸버그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에 상장되어 있는 13,000여 개의 ETF 중에서 이 월배당을 지급한 ETF가 약 1,200개 정도 됩니다. 아, 한 전체 자산 10% 정도? 네. 대략 한10% 정도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뭐 개별 종목이라든가 채권 담아서 이제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ETF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더좀 자유로워졌다라는 거. 어떤 종목이 갑자기 뭐 배당을 삭감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충격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월배당 같은 경우는 이 월간 단위로 이제 배당을 쪼개서 받다 보니까 이뭐 배당감 삭감이라든가 혹은 뭐 감소라든가 이런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 좀더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12번에 나눠서 받을 때랑 요걸 한 번에 받을 때랑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월배당이라는 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뭐 국내에서도 관심이 꽤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국내에서도 좀 관심도가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렌드 같은 거를 좀 살펴볼 때 구글 트렌드랑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해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이 구글 트렌드 내에서 이전 세계 혹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이 월배당 ETF에 대해서 검색한 추이입니다. 최고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 추이를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18년도 이후로 해서 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확인이 추세가. 가능하고요. 오른쪽은 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월배당 ETF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한 검색량 추이입니다. 확실히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네요. 좀 급증을 하는 모습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다든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수 있다든가 하는 장점들도 갖고 있는 월배당 ETF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상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대략 한세 가지 정도 자료에 네 개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이 DGRW라는 티커를 가진 ETF, 미국에서 배당 성장을 10년 이상 하고 있는 ETF 종목들을 묶어서 만든 ETF고요. 월 단위로 좀 배당을 하고 있어요. 애플이라든가 뭐 존슨앤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이제 분기 배당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분기 배당 나온 종목들의 이제 배당금을 모아다가 이제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종목이 월배당이 아니더라도 ETF 자체가 월배당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분기 단위로 이제 막 개별 종목들은 배당을 지급을 할 거고요. ETF는 이 편입된 종목들의 배당금을 모아다가 이제 월 단위로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뭐 PFFD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이제 우선주 ETF인데 네. 역시나 이제 월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웰스파고 우선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선주, 금융주 우선주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우선주들 이제 금융주 쪽 섹터에서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금융주 비중이 좀 굉장히 높다 보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봤는데 저희가 월배당 ETF를 골라보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야 한다라는 체크 포인트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자료를 작성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네. 일단 이 월배당 ETF, 뭐 사실 분기 배당도 가능할 거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이제 네. 배당을 주는 그런 ETF들도 있긴 해요. 네. 그런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월배당이라든가 이런 배당들이 대응력 높은 현금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키워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지수 추종하는 월배당 ETF도 돈이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 이건 국내 상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월배당이 됐든 주간배당이 됐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 단위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 떠나서 이 편입 자산의 어떤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좀 보자. 사실 이거 배당 주는 형태인 거고 월배당이라는 거는 네. 이 월배당이 됐든 뭐 주간배당이 됐든 이 배당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입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MLP 종목들을 이제 묶어놓은 네. 티커로는 AMZA 티커를 가진 ETF인데 배당금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네요. 배당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다 보니까 2018년 초 분배금이 주당 $1.1에서 $0.22로 지금 8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해 봤을 때 이 편입 자산의 배당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하자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지금 화면에 분배금 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분배금이 이제 말하자면 배당금인 거예요. 그렇죠? ETF가 주는 배당이 분배금.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배당 ETF 뭐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굉장히 많은 테마 컨셉들이 있잖아요. 저희 접근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역시나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초 자산이 가지는 이익 안정성, 이 배당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네.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배금 안정성, 분배금은 배당금을 얼마나 좀 꾸준하게 줄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붙은 게 이제 가장 능력이 좋은 거고요. 거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가장 이제 부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뭐 배당 성장이라든가 배당 퀄리티 같은 경우가 이익 안정성도 좀 높은 편이고 분배금도 좀 꾸준하게 지급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채권형 같은 경우가 지금 분배금 안정성이 좀 낮은 걸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네요.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채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익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분배금도 굉장히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성장이 제일 위에 있는데요. 앞서 저희 이제 ETF 종류에서 소개드렸던 DGRW 요거 이제 미국 배당 성장 10년 이상 배당 그렇죠. 성장 네. 꾸준히 했던 기업들 모아놓은 ETF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월배당 ETF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도 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월배당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종의 형태입니다. 배당 네, 형태인 거죠. 그렇죠. 배당 네네. 형태다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이 ETF가 담고 있는 편입 자산들의 이익 안정성 그리고 네네. 배당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국내도 보면 뭐 S&P 500이라든가 뭐 다우 30이라든가 혹은 이제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이라든가 이런 형태부터 지금 월배당으로 좀 상장이 됐거나 지금 네.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월배당 ETF들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보실 때 반드시 이런 이익 안정성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다 말씀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ETF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뭐 다양한 ETF의 형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본질적인 부분들에 역시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는 건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한 주간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ETF 시장 등락의 키워드는 뭐였는지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또 워낙
올라가면서 좀 부진했죠. 부진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어떤 이제 유럽 에너지주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귀금속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상승에 또 직격탄을 맞는 경향이 있다 네. 보니까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거 정도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금 동향은 어땠을까요? 큰 변화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미국 시장 자금 유입이 좀 축소가 되는 좀 경향을 보였어요. 이제 한주 동안 62억 9천만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어떤 대형 성장이라든가 혹은 미국 주식 전반 관련된 ETF에는 좀 꾸준하게 좀 자금 유입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좀 미국채 단기물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자금이 좀 유출되고 있는 나가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시장이 좀 워낙 금리 관련 좀 불안하다 보니까 맞아요. 단기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지금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한동안 들어오더니 이제 나가는 모습. 자,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의 등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상승 키워드 먼저 꼽아볼까요? 네, 우선 이제 상승 키워드는 이 장기 금리 상승했지. 그리고 어떤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여기 이제 인버스를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ETF가 있는데 한13% 정도 좀 가격 상승을 했고요. 탄소 배출권 역시도 거의 한10% 정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 주식형만 좀 모아서도 볼까요? 네, 주식형 보시게 되면 에너지 쪽들이 좀 많아요. 네, 에너지 쪽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많고, 마지막에는 FCG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산업 관련된 ETF.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의외로 이제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제 튀르키예. 해줘야 되죠. 네, 네. 바꿔야 될것 같은데, 터키, 튀르키예 관련된 ETF가 3%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의외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러네요. 제외하고 본다면 에너지 산업 쪽으로의 비중이 역시 높았다라는 거고 하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하락 관련된 키워드는 뭐 혁신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그 직전주 이제 급등했다가 또 역시나 이제 반락하는 모습을 좀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ETF가 뭐 20% 넘게 좀 하락을 했고, 이외에도 이제 혁신 기술주 테마 ETF들이 뭐 15%, 14%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 시장 자금 동향은 뭐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자금 유출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여전히. 주에는 자금 유출 규모가 좀 축소는 아, 됐습니다. 그래요? 예, 600억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유출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한국 대형주 인버스에 한 250억 원또 정도 들어왔고, 인버스, 예, 중소형 인버스에도 194억 원 정도 좀 자금 유입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유출이 축소된 거죠. 이제 유출이 그렇죠. 예. 축소됐지만 들어온 쪽을 보더라도 썩 질이 좋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 바로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는 이 중국 클린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그리고 국내 지수로는 2차 전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유럽 탄소 배출권 ETF들이 두 자릿수 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뭐 중국 태양광 테마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 원유 산업 관련된 ETF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결이 비슷하네요. 네. 그죠? 내렸던 쪽은 어느 쪽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하락 키워드는 뭐 헬스케어, 인터넷, BBIG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은선물 ETF가 가장 큰 하락폭 보였고, 이외에도 뭐 미국 인터넷, 아,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대표 ETF들이 각각 좀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확실히 시장들 보면, 한주 이제 시장 살펴보면, 이 금리 상승의 여파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채 금리 올라가면서 이 성장 관련된 ETF들 역시나 좀큰폭 하락을 좀 그러네요. 보였었고요. 다만, 이 금리 상승이 좀 영원히 좀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것들 관련해서 역시나 금리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좀 준비를 하는 게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